자, 계속해서 이번엔 또 봄을 주제로 한 전시들이 또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 네. 전시장에서 만나는 봄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에서 만나는 봄의 향연이에요.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로 저희가 전시를 구성했고요.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제주 탐라, 탐라는 항상 이렇게 밝고 경쾌하고 그렇게 즐거운 곳이다.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그런 곳이다라는 걸 여러 관람객들과 함께 나누고자 저희가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봄의 기운을 느끼는 네. 그런 전시. 탐나는 봄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인데 그림만 봐도 딱 어떤 그림인지 알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크죠. 크고 좀 편안하고 시원하죠. 강훈 작가의 작품인데요.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인데 이봄 시즌에 있는 그런 하늘을 담은 거고요. 기법적으로는 를 오려서 붙인 거거든요. 지금 저게 문제인가 봐요? 왜뭘 오려 붙였다고 하냐? 뭘 오려 붙였다고 하냐? 지금 문제가 나가고 있죠. 예. 자, 강훈 작가의 공기와 공기와 꿈은 꿈은 어떤 소재를 오려서 오려서? 구성한 작품일까요? 네,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오린 부분들이 보이죠? 오리고 오리고 이렇게 한 부분 되고 있죠. 정말이네요. 이렇게 이게 한지대. 사각형 형태네요. 네, 이게 여러 겹이 붙이면 하얀색이 좀더 진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다음 전시를 봅니다. 봄 빛깔이 세상에 물들다. 보통 요즘은 스튜디오에서 그리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당시 작가는 현장에서 그리자. 그래서 제주도의 붐이 거의 일었어요. 90년대에 김태화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 곳곳을 사라져가는 제주도를 담자 해서 많이들 그리러 다녔고요. 제주의 풍광들을 많이 담았죠. 그래서 많이 알려지게 된 거고요. 그때 그 주요한 장소들이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고 관광지가 되고 이런. 이 작품이 소장하게 된 계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설문대 여성문화센터는 그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다시 이렇게 발굴해내서 다시 작품을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지능 차원에서 이런 경력 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때 소장된 작품입니다. 작가가 제주를 바라보는 시선인 거죠. 어떤 작가는 하나하나 모든 게다 나와야 되는 작가가 있고 보여지는 대상들을 그대로 담아야 되는 작가 있고 작가는 제주를 그만큼 단순화시켜야 되고 뭐 그런 의도가 담긴 작품입니다. 이것도 참 좋네요. 벚꽃나들이.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 같기도 하고 일러스트 같기도 하고. 이것도 참 색감이 좋네요. 그죠? 이런 걸볼 때마다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작가가 서귀포에 머물면서 느낀 서귀포에 대한 소회를 담은 작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폭포라든지 제주의 귤이라든지 편안하게 놀고 있는 강아지와 놀고 있는 작가 자신이라든지 해녀 그리고 연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죠. 작가가 정말 많이 아프셨었거든요. 림프암이라는 병을 걸려셔서 많이 아프셨었는데 제주에 머무는 동안에도 많이 이렇게 치유가 됐고 힐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작가는 그동안에서 로써 제주 특히 서귀포의 풍경을 담은 작품입니다. 문제가 나갔습니다. 네. 작품 제목에 들어가기도 한 이 작품의 표현 방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했는가? 그게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건데 작품 제목에도 이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선으로서 제주 특히 서귀포의 풍경을 담은 작품입니다. 정말 그림들에 전부 다 봄이 그대로 담겨 있네요. 서귀포의 봄. 저희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난해하거나 현대미술이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관람객들을 통해서 많이 듣거든요. 이번 전시만큼은 좀 더 편안하고 쉽게 다가가길 바라서 저희가 기획하게 됐습니다.